자,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타이틀상으로는 26쪽에 재무성과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다른 말로 손익과 기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재무성과라는 건 뭘 말하는가? 재무성과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손실이 얼만지, 이익이 얼만지 계산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고, 전 시간에 이제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살펴봤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잠시 복습을 해볼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말했네요. 수익과 비용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단기 손익이라는 것과 기타 포괄손익. 단기 손익이라는 것과 기타 포괄손익 으로 구분이 되고,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할 땐 이렇게 말했네요. 기억나시나? 자, 바로 이 수익에서 이 비용을 뺀 거를 뭐라 그랬죠? 단기 순이익, 그쵸? 이 수익에서 이 비용을 뺀 걸 뭐라 그랬죠? 총 포괄 이익, 그쵸? 또는 포괄 이익. 그리고 바로 얘에서 얘를 뺀 걸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단기 순이익이 나타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매출액에서 일단 뭐를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오고, 바로 이 매출 총이익에다 뭘 더하고, 기타 수익이라는 거 더하고, 뭘 빼면 기타 비용이라는 걸 빼면 뭐가 나와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바로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서 뭐를 빼면?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단기순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해서 어쨌든 전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설명드리면서 땡글뱅이 1, 2, 3, 4 살펴봤죠. 자, 그 중에 이제 5번으로 이제 넘어가면, 5번에 보니까 이렇게 놨어요. 수익은 단기 손익계산에 포함되는 수익과 단기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으로 구분이 되는데, 단기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수익, 우리 이걸 기타 포괄 손익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단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구분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요거 지울게요. 요거. 바로 이 단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요, 수익 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수익 총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얘가 답이에요, 사실은. 얘가 답이에요.
수익은 얼마인가 할 때 요걸 답을 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수익 총액은 얼마인가 하면 얘가 답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요 포괄 손익계산서 설명드릴 때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땐 제일 처음에 모든 기업은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땐 제일 처음에는 매출액을 써요. 그 기업의 가장 주된 수익인 매출액을 쓰는데 바로 이 매출액을 쓸 때는 그냥 수익 이렇게 써도 돼.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은 거예요. 어쨌든 이 표현만 알면 돼요. 자, 수익은 당기 손익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에 계속 보니까 여기서의 수익이란 매출액을 의미하고 지금 여기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구분한다 할 때 이 수익은 매출액을 의미하고 기타 수익이란 당기 손익계산에 포함되는 수익 중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 이걸 전부 다 기타 수익이라고 한다 하고 그 아래 보니까 수익의 종류가 여러 개 나와 있죠. 자, 이때 저를 보세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자산 부채를 설명드릴 때 그리고 자본을 설명드릴 땐 종류를 일일이 다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징. 특징만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줄여놓고 바로 이러한 수익에는 뭐가 있는가? 이러한 수익. 수익의 대장 이름은 뭐니 뭐니 해도 매출액이라 그랬죠. 수익의 대장 이름은 매출액. 그리고 이제 매출액 말고도 이제 나머지 수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외우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합시다.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임대료. 잠깐 저를 보실까요? 임대료 했는데 임대를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임대를 한다. 대여를 한다는 얘기는 물건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임대를 한다 이 얘기는 사용료 어떤 말 헛소리 했네. 대여를 한다 이 얘기는 흔히들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해. 또는 아주 자질구레한 물품을 잠깐 동안 빌려주는 건 대여. 사용료 등을 받으면서 물건을 빌려준 건 임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를 하고 받은 대가가 임대료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임대료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임대료는 받는 겁니다. 절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보면 짜증나. TV 같은 데서 토론회 하는데 보면은 거기 경제학자라는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막 이런 얘기하면 승질나. 아니 그럼 경기가 좋을 때는 임대료를 냅니까? 그럼 돈 많은 이건희 회장은 임대료를 내고 사는 겁니까? 임대료는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가 왜 수익인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월세로 임대를 했어. 그리고 월세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월세를 받으면 일단 현금이란 자산은 증가하지요. 월세를 받으면 현금이란 자산은 증가하지요. 부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주야. 사람이 월세를 가지고 왔어. 아이고,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아이고, 월세 살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월세까지 주시다니요. 응, 뭐 드릴 거 없나? 자, 저희 집 뭐 이거 갑으로 받은 뭔데 이거 좀 받아가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월세 받은 뭐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받는 것만 있잖아요. 자산만 증가하면은 무엇도 어떻게 된다? 자본도 증가하지요. 임대료를 받았다. 일단 자산이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는데
이거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예요? 아니면 경영 활동의 결과예요? 사장이 출자한 거 아니죠?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 거래가 아니죠? 경영 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수익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누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회계 좀 아시는 분들한테 임대료가 무슨 계정이야? 수익. 그거 왜 수익이야? 그러면 열에 아홉 명은 뭐라 그러냐? 임대료 바보야. 그냥 임대료는 수익이야. 아, 왜 수익인데? 아, 임대료니까 수익이지. 열에 아홉 명 그렇게 가끔가다가 잘난 척하려고. 아, 바보야. 임대료가 받으니까 수익이지. 아, 받는 게 다 수익인가? 아, 왜들 그럼 외상값 받아도 수익 처리하나요? 빌려준 돈 받아도 수익 처리하나요? 그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지. 임대료를 받으면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수익 처리하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하셔야 최소한 4자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입니다. 나머지는 일일이 다 알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흔히들 말 끝에 무슨 익자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말 끝에 무슨 익자로 끝나는 거. 단, 우리가 앞에서 자본의 분류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거기에 오랫동안 매달려서 복습하진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을 했죠. 자본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 자본금, 자본인여금, 자본유지, 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자본금이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랬죠?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 자본인여금에는 뭐가 있나요? 감주자. 감이 뭐예요? 감자 차익. 자는, 주는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는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 자본유지 조정은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과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이 있는데, 시험에는 부가적 자본유지 조정은 거의 안 나오더라. 그럼 차감적 자본유지 조정에는 뭐가 있나요? 그럼 차주감자.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게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FVOCI 금융자산 재측정 손익,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 평가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이익잉여금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법정적립금, 임의정립금, 미처분이익여금하고 외운 거 있죠? 그러니까 바로 고기. 고기에서 나왔던 자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 회계책 끝낼 때까지. 최소한 이거. 지금 자본의 분류 달달달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본의 분류 완전히 암기하고, 회계 때문에 떨어지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본의 분류 암기 하시고서 시험 떨어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회계는요, 어려운 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매출액 임대료 말고 말 끝에 익자로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말 끝에 무슨 환입하고 끝나는 것도 있어요. 무슨 환입. 그러니까 암기는 단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자, 단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요 정도만 아시되, 다만 이거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을 우리는 기타 수익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자,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종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때 매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은 기타 수익이라고 했고, 자, 이어서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27쪽 박스 좀 보시죠. 거기 보니까 매출액하고 나왔죠.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암기하실 필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대가. 판매 대가가 뭐예요? 팔고 받은 전체 금액. 팔고 받은 전체 금액. 이걸 매출액이라고 한다. 팔고 받은 전체 금액. 이걸 매출액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은요, 그냥 나중에 배울 것이고, 이건 한 코스가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험 정리하실 때 이거 한 차례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다 안 써있고 그 뒷페이지에다 써놨네. 뒷페이지에 써놨는데 뭐냐면은, 쭉 보니까 어디냐면 28쪽. 28쪽. 자, 박스가 나와 있고 당구장 표시하고 주의하고 나와 있죠. 주의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또는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실은 이익, 이익이나 손실로 끝이 났지만 얘들은 수익비용 중 당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이다. 찾으셨나요? 자, 나중에 기타 포괄 손익 별도로 외우겠습니다만은 다른 거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익, FVPL 금융자산 평가 손익은, FVPL 금융자산 평가 손익은 그냥 당기 손익이에요. FVOCI 금융자산 평가 손익만. 제가 지금 악센트를 집어넣었죠? 평가 손익, 미친놈처럼 평가 손익 이랬잖아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나중에 FVOCI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FVOCI 금융자산 처분이익은 당기 손익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다시 한번, FVOCI 금융자산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죠. FVOCI 금융자산 처분 이익은 당기 손익입니다. FVPL 금융자산 처분 이익은 당기 손익입니다. FVPL 금융자산 평가 이익은 역시 당기 손익이에요. 지금 배운 거 이 자리에서 딱 하나야. FVOCI 금융자산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얘들만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것.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강조했습니다. 자, 수익 설명 끝났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립니다. 수익의 종류는 두 가지,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수익과 기타 수익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매출액을 의미한다. 매출액이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판매 대가, 판매를 파고 받은 전체 대가, 우린 이걸 매출액이라고 한다. 자, 이번엔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비용도 27쪽에 있는 건 끝났고 뒤로 넘어가서 28쪽을 보시죠. 28쪽 역시 보니까 비용은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비용과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구분되는데,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기타 포괄 손익, 요거
비용 역시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순이익으로 구분되는데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지 않는 수익비용 이걸 기타 포괄순이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이거 이제 비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당기순이익 계산에 포함되는 비용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볼까요. 여러분 수익의 대장 이름이 누가 있었죠. 매출액이 있었죠. 기억 더듬어서 비용의 대장 이름은 누가 있어요. 비용의 대장 이름 매출 원가가 있죠. 비용의 대장 이름은 그 다음 수익은 임대료 익환입 임대료 익환입이 있지만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더 많아요. 먼저 기본 세 가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자 이때 여러분 누가 물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걸 회계 좀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럴 거예요. 급여는 무슨 계정이야 비용 왜 비용이야 급여니까 비용이지 아 급여인데 왜 비용이야 그러니까 주니까 비용이지 사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자 이해가시죠?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가 왜 비용인지. 자,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어요. 월급을 현금으로 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다 똑같지만 하나 예를 들면 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기업의 자산은 감소하지요. 직원에게 월급 주면 직원이 어이구 일 시켜주는데 일 시켜준 것도 고마운데 월급까지 주시다니요. 어디 자 저희 집 문서라도 가져가세요 하고 뭐 대가 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산만 감소하고 다른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했지만 다른 자산은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부채도 변동이 없죠. 그럼 자본이 감소하죠.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를 지급하면, 주면 자산이 감소한다.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다. 그런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죠.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한다. 그럼 이제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요거 말고는 나머지 이제 특징만 아시면 돼. 뭐냐? 첫째, 말 끝에 무슨 무슨 손실 또는 무슨 무슨 손으로 끝나는 거. 무슨 무슨 손실 또는 무슨 무슨 손으로 끝나는 거. 물론 전제 조건은 아까 요 익자나 손실자로 끝나는 것 중에서는 조금 전에 복습했던 자본의 분류 외운 거 있죠? 자본에서 암기한 건 제외. 다음 말 끝에 무슨 무슨 비자로 끝나는 게 있어. 말 끝에 무슨 무슨 비 비자로 끝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비 교통 비 잡비 뭐 설계 비 이런 식으로 비자로 끝나는 것들 하나만 추가 기억. 빗자로 끝나면 다 비용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빗자로 끝난 것 중에 비용이 아닌 거 필기해 두세요. 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개발비. 개발비. 개발비라는 것은 빗자로 끝났지만 비용이 아니라 얘는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도 나중에 무형 자산이라고 말을 할 건데 지금은 아, 빗자로 끝났지만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개발비라는 게 있다더라. 이건 빗자로 끝났지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더라. 요 정도. 그 다음에 말 끝에 무슨 무슨 료하고 끝나는 거. 말 끝에 무슨 무슨 료하고 끝나는 거. 어우, 료자로 끝나면 전부 다 비용입니까? 딱 하나 아닌 게 있어. 요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료자로 끝난 건 다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자, 볼까요, 여러분. 선급보험료. 이건 무슨 계정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거 배웠죠? 뒤에 뭐라고 끝났건,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면 자산이다. 그렇죠?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부채다. 뒤에 뭐라고 끝났건,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면 무조건 자산이다.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되면 무조건 부채다. 이렇게 외운 거 있죠? 요건 예외고요. 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료자로 끝난 건 전부 다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말 끝에 무슨 무슨 비용하고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자 비용, 뭐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비용으로 끝나는 거니까. 자, 매출 원가, 급여, 기부금, 생과 공과, 손실, 필요, 비용. 매출 원가, 급여, 기부금, 생과 공과, 손실, 비요, 비용. 이게 당기 손익 계산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암기는 요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어떨 때 어떤 용어를 쓰는가? 그런 각각의 개별 단원에서 설명을 해야지, 여기서 설명하면은 다음 주에 학원 오기 싫어요. 회계 너무 어려워. 그런 생각 들어서 학원 오기 싫어. 그러니까 요 정도 암기하시면 돼요. 자, 당기 손익계산에 포함되는 수익은 매출액, 임대료, 익환입. 당기 손익계산에 포함되는 비용은 매출, 원가, 급여, 기부금, 세금과 공과, 손실, 비료, 비용. 자, 그러면 어디까지 설명이 된 것인가? 28쪽 박스까지 설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8쪽 하단에 보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놨어요. 포괄손익계산서.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놨네.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를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보셨죠? 자, 재무 성과 앞에는 시점이 들어가야 돼요?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기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재무 성과 앞에는 기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간이 들어가니까 동태적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를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추후로 저를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약자로 뭐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BS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포괄손익계산서는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표시할 거야. IS. 괜히 그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고. 여러분, IS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IS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려 죽일 놈? 제가 강의하는 건 IS가 아니라 IS예요. 뭐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런데 뭐 필요 없는 얘기고, 어차피 강의할 때 다 표시할 거니까. 이때 2번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재무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 성과는 뭐예요? 이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이걸 표시하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니까, 뭐라고 나는가? 재무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이렇게 나왔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근데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국제회계 기준서에 있는 문단 그대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애들이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지만,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제회계준서의 이 문단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건, 예를 들어 수익이 100원이야. 비용이 300원이야. 수익에서 비용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00원이잖아. 마이너스니까 손실이지. 이렇게
항변을 하면은 할 말은 없으니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어쨌든 재무성과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 이렇게 나와 있고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 또한 계정식과 보고식으로 구분이 되기는 한다. 일반적으로는 보고식을 많이 쓰지만 학습용으로 또는 강의용으로는 계정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계정식에서는 수익은 반드시 대변, 비용은 반드시 차변, 저를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기초 과정에서는 이것만 명백하게 기억해도 여러분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차변에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차변에 뭘 쓰라 그랬어요? 자산 쓰라 그랬죠. 대변에 뭐와 뭘 쓰라 그랬어요? 부채와 자본을 쓰라 그랬죠. 요 기본 고향 위치 기억하는 게 기초에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T자를 그리되 거기는 뭐라고 나왔는가? 비용은 반드시 어느 변에 쓰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비용은 반드시 차변에 기록하고 수익은 반드시 대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나오죠? 당기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총포괄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익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수익 또는 비용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이 없는 경우라면 예에서 예 뺀 게 당기순이익이죠. 그렇죠? 이 안에 기타 포괄손익까지 포함해서 표시했다면 이게 총포괄이익이죠. 자, 기본이치. 아마 저 말고 다른 곳에서는 또 이거 강의할 겁니다. 뭐 기말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얘는 대변 작으면 당기순이익, 차변 작으면 당기순 손실. 반대로 얘는 차변 작아야 당기순이익, 대변 작아야 당기순 손실. 요 말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건 틀린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이익 또는 손실 표시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위치만 기억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치 기억하자고요. 전체 위치. 자산은 어느 변? 차변. 부채는 어느 변? 대변. 자본은 어느 변? 대변. 비용은 어느 변? 차변. 수익은 어느 변? 대변. 오늘 가실 때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을 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을 쓴다. 이것만 아니져도 기초, 억울하지 않은 공부를 하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몇몇 가지 있었지만 기초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포괄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을 쓴다. 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설명드린 거죠.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종료일, 보고통화및 금액 단위라 그랬죠. 포괄손익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읽어보세요. 시작. 명칭, 회사명, 보고기간, 보고통화및 금액 단위. 아까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뭐가 있어요? 보고기간. 아까는 보고기간 종료일인데 이번엔 보고기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29쪽에 보니까 차변의 비용을 쓰고 대변의 수익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30쪽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이 나와 있는데 풀어보셔도 좋고
안 풀어보셔도 좋고 아무리 기초라지만 이런 데다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최소한 이 주택관리사 사자를 강의하면서 사자라고 불어 끝나는 이거 강의하면서 8시간 투자하는 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아래 31쪽에 보니까 손익의 측정 방법하고 나와 있죠. 거기서 반가로 1, 2 그리고 양가로 2번 나중에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 아래 박스 31쪽 맨 아래 박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회계 강의하면서 첫 번째 계산 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요새는 형식을 틀을 깨뜨리는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돼서 지난번에는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출제 확률이 20회 시험 보는 동안 딱 한 번 안 나왔으니까 출제 확률은 약 한 120% 정도 돼. 뭔 얘기냐고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 거는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출제할 때 있죠? 이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 출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20회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12.15%인가 이렇게 되는데 12%인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100명이 시험 보면 몇 명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2명 붙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100명에 12명 훨씬 못 붙는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 경험이 있으셨던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곳에선 그런 소문 못 들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공부하시던 분 시험 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시험 시작 시간 시장 종 딱 울리고 나서 한 5분쯤 되니까 어떻게 해? 뭐 여기서 뭐 불편북만 나오다가 몇 분 지나면 나올 수 있잖아요? 몇 분 지나면 나와요? 30분인가 지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강의실 절반 이상 텅 비더랍니다. 그 사람들 이거 답 썼어요? 답안지 제출했어요? 시험 포기한 거잖아요. 앉았다 그냥 승질만 부리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합격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와 같이 포함하지 않은 거죠. 최종적으로 이름 써서 답안지 낸 사람들 기준으로 합격률이 12%니까 100명에 10명도 못 붙는 시험이 있던 거죠. 아마 100명이 한 9명 정도나 붙었을까? 우리 학원 얘기가 아니라 전국 얘기하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그런데 아주 이렇게 요상망측한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 안 나온 적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는 출제 확률이 거의 120% 이상입니다. 뭐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거예요. 자산, 부채, 필기도 할 필요 없어요. 자본, 수익, 비용, 이익과 관련해서 일부가 자료에 주어지면서 특정한 것의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그 중에서도 자산과 부채 앞에 기초의 금액이 얼만지 기말의 금액이 얼만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기초자산은 얼마고 기초부채는 얼마고 기말자산은 얼마고 기말부채는 얼마고 뭐는 얼마다? 뭐는 얼마인가? 이런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났을 때 우린 이걸 뭐라 하니까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걸 가장 사랑하는 문제예요. 대한민국에서 강의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5분이 걸리는 문제도 우리 수험생들은 20초면 다 푸는 문제. 정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20초에 다 풀려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이것을 일명 왕자 문제라 그래요. 왕자 문제. 왜냐?
요게 한자로 임금 왕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임금 왕자예요? 제가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한자가 이거예요. 민족적 자긍심을 해치는 한자 아닙니까? 아니, 일본은 그 외놈들도 천황이라 그래. 그쵸? 중국도 황제라 그래요. 황제 아래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걔들은 임금 왕자는 황제 밑에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 도지사격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황제 소리를 안 할까? 왕자 쓸까? 그래, 민족적 자긍심을 해치는 자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한자야. 근데 한자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중국이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자는 중국 한자가 아니라 대만 한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자는 대만 한자죠. 중국은 간자체라 그랬고 다 변형시켜서 새로 다른 글씨 쓰잖아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도 제가 얼핏 나중에 우연하게 아는 건데, 한자가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가 있더라고. 일본만이 쓰는 고유의 한자들이 있고, 싱가포르에서만 쓰는 고유의 한자들이 있고, 막 이렇듯 각 나라에서만 쓰는 고유의 한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주장합니다. 앞으로는 왕자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큰 임금 왕자. 자, 어디다 뭘 쓰시는지만 이 시간에 아시면 돼요. 여기는 자산을 씁니다. 여기는 부채를 쓰고 자본을 쓰되, 다만 자산, 부채, 자본은 시점 정보죠. 그러니까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기간의 첫날을 우리 기초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는 기초자산, 여기는 기초부채, 여기는 기초자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뭘 쓰는가? 기말 시점의 자산, 기말 시점의 부채, 기말 시점의 자본을 씁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쓴 상태에서 무조건 대차계가 같아야 합니다. 여기 역시 세 개를 쓴 상태에서 무조건 대변과 차변의 합계는 같아야 합니다. 여기다 뭘 쓰는가? 기초 자본을 써요. 이거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 책에만 나와 있고 저만의 노하우지. 여기는 기초 자본이라는 걸 쓰고 여기는 기말자본이라는 걸 써요. 여러분들이 이 한 코스를 배우고 다음 코스를 배울 땐 이유까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쓰는가? 기초자본, 기말자본 말고 요 보고기간, 회계기간 이런 말을 쓰는데 보고기간 중에, 보고기간 중에 자본의 증가액. 기초자본, 기말자본 말고 보고기간 중에 자본의 감소액을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상 네 개를 쓴 상태에서 합계를 비교해서 대변이 작으면 총포괄 이익, 차변이 작으면 총포괄 손실이라고 하고, 바로 이 총포괄 이익은 뭐냐? 당기 순이익과, 자, 혹시 동영상 듣는 분 중에서도 작년에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이거 강의하니까, 저거 왜 외워야 돼? 뭐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 거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신 분. 저기 계시네. 저 제주도에서 공부하시는 저분. 대구에 계시는 저분도 그러고.
서울에 계시는 저분도 그러시네.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계신 분은요, 그 의심을 풀고 요거 한번 해보시면 이 책은 굉장히 공인회계사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다 집어넣었지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20초면 다 해결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 기술자입니다. 믿고 들으시면 돼요. 이 총포괄이익이라는 거 뭐냐? 당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소원익을 더한 것이다 까지 기억하고, 그리고 맨 아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다섯 개를 쓴 상태에서 무조건 대차합계가 같으면 돼. 같아야 돼.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오,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죠. 다시 세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요.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우고, 그대로 지우고 이 시간에는 말 연습만 하고서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뭐예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기초자본, 기말자본. 보고기간 중에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대답을 할 땐 그냥 말이 너무 기니까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이렇게만 대답하세요. 대변이 작으면 총포괄이익, 차변 작으면 총포괄손실. 총포괄이익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것. 자, 기억 더듬어서 하나, 둘, 셋, 읽어보세요. 시작.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시작.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찝는 것만 대답해 보시면 돼요. 얘가 뭐예요? 기초자본. 얘가 뭐예요? 기말자본. 얘가 뭐예요? 자본의 증가. 얘가 뭐예요? 자본의 감소. 얘가 뭐예요? 총포괄 이익. 얘가 뭐예요? 총포괄 손실. 얘가 뭐예요? 당기순이익. 얘가 뭐예요? 기타 포괄순이익. 책에는 요거 표시를 따로 해놨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컴퓨터 기술이 없어가지고 강의는 요렇게 하지만, 자,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암기를 했다는 전제하에 실전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